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미코고요. 코드번호는 05909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7일, 네, 목요일이죠. 목요일 12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미코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원래부터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고, 예전에도 좀 리뷰를 하다가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추세 방향성이 없어서 리뷰는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 조지아의 상원의원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미국의 이제 조지아의 그 상원의원 투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되고 나서도 미국 쪽에서는 조금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 이제 바이든. 네. 얘기가 많았죠,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만 나왔었는데, 현지에서는 좀 그렇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수소차나 뭐 수소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조지아 선거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제 장악하게 되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국정 운영에 이제 힘을 받게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이제 당선자가 이제 밀고 있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지금 지구는 계속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석탄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덜 쓰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나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눈여겨봤었었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은 되기 전부터 움직였었던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큰그 글로벌적인 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하원 다수석을 유지한 데 이어서 하원마저 장악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한 곳이다. 네, 그래서 98, 네, 상당히 잘 마무리가 돼. 근데 뭐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약간 난리도 많이, 그러니까 피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트럼프냐 뭐 바이든이냐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네, 솔직히 상관은 없고,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식에 있어서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되었을 때 미코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1%라도 높은, 1%는 솔직히 더 높죠. 그것보다 훨씬 높죠. 네, 그렇지만, 네, 근데 저는 뭐 누굴 지지하느냐 그런 건 없고, 일단 이제 됨으로써 오늘 또 친환경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움직여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추세적인 부분들도 원래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맞아떨어지게 또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한 이틀 전에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세라믹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전문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도 다 합니다. 반도체도 하고, 그리고 자회사인 미코바이오베드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미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SOFC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연료전지에. 그래서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으로 가장 발전 효율이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3월 서울시 연면적 3천 미터 이상 건물을 이제 신축할 경우에 의무화된 신재생 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추가함에 따라
향후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동사는 지난 1996년도부터 반도체 사업을 통한 축적된 세라믹 기술로 2011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단전지 제조 기술과 2015년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2킬로와트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 하에 동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활용하는 거는 이게 팩트냐, 팩트지 않느냐, 그리고 차트나 아니면은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 업황 같은 게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형 세라믹 히터는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내에 탑재돼 챔버 내 온도를 조절하는 부품으로 일본의 한 회사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독점 구조를 깨고자 동사의 개발 의뢰를 한 것이 현재 사업으로 이어졌고요. 워닝 아이패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 등이 주요 고객사이다. 네. 워닝 아이패스나 뭐 네덜란드 ASM 그리고 삼성전자 다 좋은 회사죠. 그래서 무엇보다 증착 공정이 확대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속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 역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 최근 국산화 트렌드 등으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OFC의 전기 발전 원리라고도 이제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상당히 제가 여기를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좀 유튜브에서 저도 좀 찾아보고 좀더 찾아보면서 더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 주거 시설이랑 상점, 그다음에 쇼핑몰, 은행, 병원, 공장 이게 다 SOFC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흐름은 뭐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는 뭐 굳이 이제 이평선을 안 본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을 뭐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뭐 근데 이제 추세가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은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이평 배열도가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그런 박스권의 의미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죠. 예, 근데 지금 업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 대선이나 아니면은 미 국회 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예, 그래서 미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 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